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전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. 김영록 도지사의 보은성 인사라는 말이 돌았던 만큼 관심이 집중됐지만 청문회는 큰 논란 없이 진행됐습니다.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를 향한 주된 질문은 보은성 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. 김 후보자는 6월 지방선거에서 김영록 도지사 선거 캠프 본부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. 김지사 선거 캠프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공모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다. 선거를 도왔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도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또 도의 출자 기관이고 이런 데에 대해서 남보다는 내가 더 책임자지 않나. 사선 도의원 출신인 김 후보자의 경영 능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. 전문성이라든가 경영 혁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개발공사의 상호를 갖고 있는 이 회사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과는 좀은 전문성이 좀은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. 몇몇 질문을 제외하면 청문회는 맥빠진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. 검증보다는 진행 중인 개발공사의 사업 방향성을 당부하거나 그때 추천을 할 때 좋은 기업을 좀 추천을 해주시고 또 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막연히 잘할 것이라는 덕담이 오갔습니다.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인연을 통해서 겪어본 바 앞으로의 개발공사 운영 방식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. 보은 인사 논란에도 청문회는 날카로운 검증과는 거리가 먼 평이한 수준에 그쳤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